안녕하세요. 저는 이듬현 이루어지는 꿈의 원리의 작가, 또 최근에 이제 샘의 여정이라는 소설을 또 출간한 작가 윤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 잠재의식이 인생과 현실을 만든다고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잠재의식, 작가님이 말씀하신 잠재의식은 뭔가 생각하고 또 다른 건가요? 아,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개념을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잠재의식이나 뭐 믿음이나 생각이나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그걸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예.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필터에서 걸러진 것들, 그것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를 융이 좀 이렇게 말했죠. 그 인간의 의식은 한5% 정도, 그리고 무의식이 이제 95%를 지배한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우리들이 뭐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내리거나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 다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도 뭐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이제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근데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걸러지는 것이죠. 근데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연구 결과에서 하루에 인간은 평균적으로 뭐 5만 가지 생각한다. 뭐 이렇게 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또 걸러지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진리라고 믿는 생각들은 잠재의식 속에 고이 잠들게 되지만은, 우리의 그 뼈와 살이 되지만, 믿음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생각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삶이 만들어지고, 잠재의식이 만들어지고, 상황과 이제 인생을 만들어 간다. 네. 그래서 잠재의식이 인생과 현실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믿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원리는 너무 이제 정말 다양한 각도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숙한 사례를 하나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지영 회장님이 말씀 되게 다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 현대 조선소도 계시고 엄청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인데, 그렇죠. 정지영 회장님께서 이제 조선소를 세우려고 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가난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엄청난 예를 먹었고,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빌려주면 그걸 갚을 능력조차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정지영 회장님은 끝까지 사람을 찾아가서 보증인도 구하고, 그렇죠. 그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정지영 회장님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못해요. 그렇지, 못하죠. 아무나 못하죠. 거의 못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한명 있는 겁니다. 한명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뭐 조선소에서 일을 해본 사람도 없고, 조선소 자체가 없었으니까 일을 해본 사람도 없고, 그 사업에 발을 담갔던 사람들도 없고, 심지어 조선소를 지어본 적도 없고, 그때 상황 봤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나라 일본은 조선업에서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또 배도 팔아야 되는데 만드는 건 문제지더라도 그쵸.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에 그때 당시 저한테 누가 너 조선소 안 지으면 이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협박을 하더라도 아 저는 그냥 다리 부러뜨리십시오 했을 겁니다. 이거 돈 빌려다가 조선소에서 망하면은 뭐 나 하나 망하면은 사실 뭐 그거야 이러다면 되겠지만, 그때 우리나라 상황과 회장님 정지영 회장님 상황을 봤을 때 그 사업 망하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거는 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게 이제 자명하게 밝혀지는 거죠. 정지영 회장님은 조선소를 반드시 지을 수 있고, 조선소를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택을,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거든요. 찾으러 다녔고.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회를 맞아요. 잡으러 다니지 않고, 설령 기회가 계속 들어오더라도 거부해요. 저는 그냥 다리 부러진다니까요. 그 기회가 와도 맞아요. 다리 부러지고 그냥 그쵸. 포기할 거예요. 뭐 대역죄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국가에. 그래서 그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지영 회장님 말고도. 근데
아무도 그 선택을 내리지 않았어요. 잠재의식 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을 믿지 못한 거죠. 네.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근데 정재훈 회장님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현실로 이루어낸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이 있으면 네. 잠재의식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정재훈 회장님 사례를 들어봐도 네. 한국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네. 근데 너가 어떻게 조선소로 성공할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지폐 꺼내가지고 네네. 우리나라가 거북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DNA에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네. 다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다는 거죠.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네.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도 안 될 이유밖에 찾지 않습니다. 이게 그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성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뭐 이게 인간관계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사실 세상은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거, 뭐 이성적인 것도 뭐 네. 철저하게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걸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사람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단지 자기 믿음의 필터에 따라서 네. 세상을 해석하는데 뭐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객관적이면 객관적인 거예요. 네. 그게 사실 주관적인 거 다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인생이 내가 과거에 상상했던 그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삶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그 작가님의 그 해석이 조금 뭐 재밌었어요. 아, 예. 스트레스가 뭐 지금 즉시 변화를 하라는 신호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뭐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네. 깨달은 게 뭐냐면은 네. 이 진리라는 거는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근데 이 그 진리를 거스르는 거. 그러니까 네. 자연스러운 거를 거스르는 것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네. 또 이제 자연스러운 본능을 거슬렀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거나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네. 뭐 이럴 때 생기거나 네. 생기잖아요. 네. 아니면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거나 네. 이런 데 생기는데 이거는 무조건 변화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성장과 뭐 건강을 위한 선택을 내리면은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이제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몸에 해로운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호르몬을 발산해가지고 네. 그 행동을 못하게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는 원인이 뭔지는 이제 각 상황 때에서 다르겠지만 네.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네. 그게 단순히 내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인내의 기간이 필요한데 네.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자기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은 아니 뭐 나는 지금 꿈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있다. 뭐 즐겁게 이제 모험을 떠나듯이 목적지로만 뭐 향하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근데 방향이 또 잘못돼서 네. 이제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는 게 맞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빨리 건강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건강한 삶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호체이기 때문에 이걸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걸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내가 이제 변해야겠구나. 그렇죠. 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네. 예. 내가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이어트 할 때도 이게 뭐 배고픔이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특정 음식을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람들이 이제 쉽게 나는 내가 뭘 믿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믿는데 네.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왜냐면 이제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져요 항상. 진짜 믿는 행동이나 생각들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볼 때 그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서투를 것 같아요? 뭐 좀 서투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정확한 게 그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어떤 걸 암시하고 있나 이걸 살펴보면 뭘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이런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거는 이제 전 자명한 진리라고. 이제 이걸 인정하면은 이걸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왠지 모르게 뭐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내가 느끼기에는 막 세상이 막 나를 싫어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실은 세상이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상은 날 싫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실을 보고 이제 그 자신의 믿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트랜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잠재의식의 생각들이 이제 쌓인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트랜스 상태가 어떤 때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TV나 이제 유튜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그걸 보잖아요. 무비판 쪽으로 이런 게 되게 우리의 그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때 알파파가 이제 나온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술이나 약물 같은 거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적인 이제 접촉 있을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 뭐 좋은 남자 여자 만나라는 게 저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합니다. 서로 믿음을 공유해 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젖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비슷해지는 거죠 두 사람. 그렇죠. 믿음이 같아지면서. 그래서 성적인 접촉이 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그냥 트랜스 상태예요.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자신의 믿음과 이제 잠재의식을 바꾸는 법을 전혀 터득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인생을 답습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때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기 전이나 후에 약간 몽롱한 상황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자기개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잠자기 전에 일어나기 뭐 일어난 후에 뭐 자기가 원하는 뭐 꿈을 말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게 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때 트랜스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훨씬 이제 자기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하기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체면에 걸렸을 때 체면으로 뭐 치료도 많이 하는데 무의식 상태에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트랜스 상태를 유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거꾸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믿음의 자신이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은 자기가 TV나 유튜브를 시청할 때 어떤 걸 시청하는지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어린 시절에 또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 같이 술자리를 뭐 자주 갖게 되고 뭐 이러잖아요. 이야기하게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면은 삶이 거의 비슷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원리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성적인 자극이 있을 때 뭐 누구와 연애하거나 뭐 결혼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이나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히려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을 제거하면은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우리 믿음을 이제 형성하는데 사실 이 부정적인 게 되게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걸 선택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이제 부정적인 기억을 기반을 해서 네. 그 믿음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강연 같은 거 할 때 이제 믿음을 네. 어떻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방법도 이제 설명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하나의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네. 저는 이제 지지 이론이라고 이제 이를 붙였거든요. 네. 그거의 근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논리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납득이 되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이제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라던가 네. 친구들한테 버림받은 기억이 네.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보통 남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를 이제 버릴 거야 이런 믿음을 그렇죠.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사실 인생에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나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이랑도 네.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 사람이란 거는 이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서로 네. 신뢰했을 때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건데 네. 그 모든 기회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믿음 하나 때문에 연쇄적으로 정말 나쁜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네.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이 믿음을 지탱하는 이런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네. 무의식적으로 계속 상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걸 인식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인식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상들, 이미지들을 네.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제 과거에 내 뭐 트라우마나 상처나 이런 부정적인 네. 것들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현재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 그렇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그것들이 계속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네. 계속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모두가 나를 뭐 버릴 거야라는 믿음이 있다고 네, 하면은 네. 그 믿음을 바치고 있는 이제 상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쵸. 부모님이 뭐 나를 버렸던 그 네, 기억들 어렸을 네, 때, 그쵸. 아니면 친구들이 이제 버렸던 그런 그 네. 상상들을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오면은 그걸 빨리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위험에 대비하게 된 거죠, 사람. 그렇죠, 그렇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네.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지워야 네.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새로운 이제 믿음을 쌓아 나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안 좋은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연달아 생겨나는 네. 안 좋은 문제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상상하라든지 아니면 네. 뭐 말을 하라든지 아니면 뭐 쓰기를 하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뭔가 반복해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반복해서 쓰면은 이게 잠재의식에 미친 영향들이 있는 건가요? 아, 있죠. 어떻게 있죠. 어떤 이유로 미치는 건가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조금 더 이제 본론적으로 네. 들어가면은 네. 누군가 이제 뭐 화건을 배워가지고 네. 화건을 하기 시작했다. 네. 글을 쓰기 시작했다. 네. 전 이미 믿음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오.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오, 네네. 왜냐하면 네.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네. 선택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내서 화건을 한다? 그쵸. 글을 쓴다? 그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쵸.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레이더망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사실. 근데 아직은 조금 불안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믿음을 씨뿌리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네네. 또 막 경전에 보면 나온 얘기인데 네네. 내가 이제 씨를 뿌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물을 주면서 기다려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열매가 나오기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화건이나 뭐 글 쓰는 거는 이렇게 물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는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믿음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그냥 활동일 뿐인데 이제 이게 형성되는 뭐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나 그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론이나 이런 네. 거를 바로 잠재의식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네. 근데 인간은 반복적으로 노출된 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뇌가 착각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걸 우리는 반복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죠. 좋아하는 글은 계속 보게 되죠. 좋아하는 라디오 음악 계속 듣게 되잖아요. 사실 좋아해서 반복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반복을 하면은 그걸 좋아한다고 또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재의식 속에 반복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펠탑 효과라고 이제 네. 표현을 하는데 네. 원래 에펠탑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네, 그렇죠. 건축물이라 네, 맞아요. 등등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무전 송신 기능 때문에 다 철거하라고 항의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네. 이제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네. 건축물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은 그걸 좋아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쓰고 말하는 행위는
정말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기 쉽게 길을 여는 과정이다.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심화되면은 네. 자기가 와서 보면 이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아, 그쵸. 네. 아, 근데 내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면 살까? 내가 100억이 없는데 어떻게 100억부터 살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세상이 질린 게 네. 뭐 비닉빈 부익부라는 말도 있고 네, 그 요라는 뭐 매튜 이펙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없게 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사실 저는 믿음의 원리라고 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룬 네. 사람은 계속 이루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죠.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계속 없어지고 나는 계속 더 부유해지고 더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계속 더 가지고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를 조금 설명해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산을 오를 때 네. 사실 그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처음 가본 산이고 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산이고 표지판도 없다. 어떤 길로 갈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산을 오를 길을 알려면은 정상에서 내려다봐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마음 상태를 모든 것을 이룬 상태로 만들어야 네. 우리가 그 상황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눈에 보여요. 이게 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조금 비유를 들자면은 네. 내가 사장이 되고 싶으면은 먼저 사장이 돼봐야 됩니다.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원 같은 회사원으로 일을 하더라도 네.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한다. 이 사장이 왜 뭐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왜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장처럼. 사장이 돼가지고 사장 마음처럼 직원을 어떻게 부리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네.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시장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리고 사장처럼 진짜로 사업가들 있는 데 가가지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노하우도 들어보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그 길이 보인다는 거죠. 사장이 됐을 때. 그래서 똑같이 회사원으로 일해도 나는 절대 사장이 못 된다는 사람은 네. 그걸 보는 시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졌다는 마음 상태가 네. 안 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회사니까 그냥 할 일만 하고 돈만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도처에 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출간된 이게 쌤의 여정 네.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이제 믿으면 이루어지는 꿈의 원리 책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 삶에 또 더 나은 통찰력과 네.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